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안녕하세요. 5월이 됐습니다. 2018년 5월 1일 화요일 노동절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으셨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한 분들의 공감 독백이었고요. 인터넷 채널 취재 대행 소행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49.7%가 오늘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속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 저도 뭐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예. 마무리는 언제나 배텐으로. 네. 노동자이든 아니든 네. 배텐으로 하시면 하루의 마무리 깔끔하죠. 자, 어김없이 돌아온 추억파리 타임 아재판독기 함께하는 날입니다. 화요 게스트 남이춘, 윤태진 씨가 나와 계시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속이 좀 쓰립니다. 예, 이유는 일요일에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 확인하셔야겠네요. 자, 베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윤보라님, 베리님 뷔페에 가면 뭐 위주로 드시나요? 궁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있는 걸 거의 다 먹어봐야죠. 물론 고기나 좀 메인 메뉴급, 요리급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 일단 많이 먹어요. 예. 박현수님, 배형은 감자가 좋아요? 고구마가 좋아요? 저는 감 튀에 케첩이 제일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감자가 좀 더 낫고요. 김운영님, 올해 2월부터 배텐 역주행을 시작해서 이제 2017년 4월 배텐을 듣고 있습니다. 찌파치노님 연기는 언제부터 레전드였나요? 라고 하셨는데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자, 역주행해서 쭉 가시다가 한번 비기닝쯤 보시고 배주유도 보시고 다시 정주행하는 게 그게 배텐의 매력입니다. 포리어님, 배탄절 2주년, 2주 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배탄절이 딱 2주 남았네요. 그렇죠? 진혁재님, 어제 마지막이었던 새마을호 타고 군산 1박 2일 다녀왔어요. 배형 목소리 들으면서 사진 앨범 정리 중입니다. 이제는 구형 새마을호도 이거 알면 아재다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던 새마을호. 부의 상징이었는데 부의 상징. 무궁화호 타고 6시간 동안 부산 가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아니, 열차 쪽으로 자꾸 옛날 얘기하면... 네. 나이 더 먹어 보이니까요. 황성엽님, 친한 동생이 배텐 추천해서 출석했습니다. 영단아 고맙다. 성함이 영단이세요. 예, 환영하고요. 2863님, 성재형 제가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해놓고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어요.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힘들어서 헤어진 이유는 뭡니까? 예. 예.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해놓고, 이제는 보고 싶어서 힘들다. 뭐,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차단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7801님, 30대 초반 여자 사람입니다. 그동안 나쁜 남자만 만나왔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네요.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어디 가야. 베텐 청취자분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청취자들끼리 연결해 드릴 수도 없고. 잘못 왔다고 하신 분 있고요. 목동 오면 된다고. 군대 가라고. 라면 먹다 잠들다님. 배디님 셔츠에 있는 NB가 노총각 보이의 약자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아, A도 있습니다. NBA고요. 네. 노총각 보이 뭡니까? 자, 채팅창에 늙고 병든 아재의 준말 NBA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느바 팬들을 이렇게 무시하실 건가요? 아, 노총각 보이 아싸라고 하신 분 있고요. 노총각 보이 아나운서라고 그나마 순화해 주시는 분 있고. 예. 자, 늙고 병든 아재는 좀 그러네요. 자, 아,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시간에 쫓겨서 다 소개 못한 더덕 퀴즈 씨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레전드 편이었는데, 다음 주는 음악 퀴즈, 바로 3대 기획사 대표 걸그룹 노래 퀴즈를 할 겁니다. JYP의 트와이스, SM의 레드벨벳, YG의 블랙핑크, 줄여서 트래블, 네, 트래블 걸그룹 세 팀 노래가 문제로 나갈 예정이니까요. 이 세 팀의 걸그룹 노래 즐겨 듣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트래블 달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노래 퀴즈 뒤에는 영화 놈놈놈 덕후 퀴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방놈들이 어제 졌어요. 오랜만에 패배를 했는데요. 저희를 꺾고 싶은 분들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놈놈놈 달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백화점 상품권 걸려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근로자의 날이고 뭐고 매일 이랬어. 요즘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면 아재 소리 듣지만 배텐에선 용서해드립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면서 그때 그 시절 토크를 끄집어내야 진행되는 아재들을 위한 코너. 오늘도 추억과 공감과 토크가 있는 바로 그 코너 시작해볼까요? 아재 판독기. 베이러스에 옮은 감기가 낫자마자 여기저기 놀러다니느라 바쁜 분입니다. 인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진입니다. 네. 최재은 님이 오늘 이태리 때 타월 같은 옷을 입고 왔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아니. 때타월이네. 아닌데. 때타월에 줄 걷네요. 그런가요? 네. 수박 느낌 옷을 입고 오셨고. 네. 참 저런 거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그냥 셔츠, 기본 셔츠라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얼굴이 다한 남이춘이라고 하신 분. 컬러가 있고요. 너무 과한가요? 네. 와사비룩이라고. 와사비룩. 네. 때타월룩. 네. 4대강룩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래된 정형외과 입원복 룩이라고 얘기해 보내십니다. 네. 요즘에 SNS에 업데이트를 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이 시절 사진 올렸는데. 맞아요. 야, 엄마가 보내주셔가지고. 대놓고 저 모태미녀예요, 여러분. 이런 SNS를. 아닙니다. 네. 엄마하고 같이 앨범 보다가 엄마가 이제 그거 보셨나봐요. 네. 저한테 딱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런 사진이. 아니, 남이춘이 나 미스 춘향이야. 이거의 약자인데. 네. 그거 보니까 춘향이 대회 전에 또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뭘 이렇게 대회는 다 나갔어요.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 나가셨던데. 그러니까요. 거기 몇 등 했습니까? 그땐 또 제 진이었습니다. 아. 네. 춘향은 선. 예쁜 어린이는 진. 근데 제가 충주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때 그거 당시 할 때 엄마하고 막 그 얘기를 하다가 얘기했는데. 충주에 사는 그 어린이란 어린이들은 그냥 다 거기 대회 나가가지고 그냥 즐기는 그런 대회였다고. 아, 네. 재밌었어요. 그런 옛날 선발대회는 얘기하고. 정말 진 아니면 선을 하는데 이 소사이트 게임은 광탈을 하고 말이죠. 아, 한우 1등급님이 예쁜 어린이는 늙어도 예쁘다라고 준비했습니다. 늙어도 예쁘다라니요? 아직 저 안 늙었습니다. 아, 여기 예쁘다가 지금 주된 표현이니까. 이거에 표현 하나에 이렇게. 발끈하면 저 늙은 거 맞죠? 네, 발끈하지 마시고. 네. 그래요. 광탈도 진이다. 광탈 속도는 진이라고 네. 질문 있고. 예쁜 어린이 선발대회에서 그
나왔던 사진들을 네. 그 올리셨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지금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네. 정말 예쁜 어린이다. 네. 그게 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다색 구슬님, 남이춘, 어린이란 어린이는 다 나왔지만 내가 제일 예뻤다. 이 표현이다. 아닙니다. 그거를 굳이. 되게 즐기는 축제였다. 어린이들의 그런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조금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진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진 위에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었어요. 대상. 아, 그럼 네. 선이네요. 아니에요. 진이에요. 선이네요. 진이요. 네. 그 상은 대상이었어요. 언제나 이 콩라인. 네. 그죠? 좀 약간 나미콩. 1등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콩미춘입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어린 시절 사진을 올려가지고 기사도 나오고 그랬던데요. 에? 기사가 났어요? 네네네. 그건 못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아, 진짜요? 꼭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윤태진 아나운서는 배성재 10에 출연 중이다. 저 다른 스케줄 좀 만듭시다. 예? 왜요? 좋잖아요. 예? 솔직히. 아니, 죄송해서 그래요. 솔직히 좋으시잖아요. 네. 네. 아, 이거 뭐. 어머, 진짜네? 네, 기사 제목이 새 젤리의 포스 풍기는 어릴 적 사진 공개해 모태미녀 인증한 아나운서. 진짜 창피하게 났네요, 기사. 기사 제목이 왜 이렇게 창피해? 진짜 너무 창피하다. 예. 마치 내가 막 노력한 것 같은 느낌을 풀풀 풍기는. 노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아니, 어릴 때부터 좀 노력을 하고 있네요. 아니, 제가 원래 봤던 거는 여기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단소가 너무 웃겼고. 이거 너무 웃기잖아요, 단소. 그리고 이 어렸을 때. 마이크 잡는 폰 보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새끼손가락 하나 띈 거 보이시죠? 여러분? 노래방 몇 살부터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무스탕 입고 막. 네. 가죽 신고 이런 것들이 너무 웃겨서. 이거 뭐죠? 청 남방 원피스인가요? 그냥 청 긴 자켓인 것 같아. 판초의 느낌이 좀 나고요. 아니, 판초의 아니고, 네. 요즘 이런 좀 롱한 디자인의 겉옷이 유행인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페피였다? 아니, 제가 페피는 아니었고, 제가, 엄마 나 완전 페피네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입혔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사 주소 좀 보내달라고. 다들 지금 채팅창에 우리가 드루킹 해주겠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드루킹. 저도 처음 봤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자, 아무튼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시고요. 네. 예. 자, 오늘 주제. 5주 만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거죠? 이거 알면 아재다. 이 추억의 스타 목격담입니다. 추억의 스타가 한창 잘 나갈 때 어디서 뭐 하다가 어떻게 목격을 했는지 추억의 스타의 목격담 제보해 주세요. 재밌는 소재를 제보해 주신 분께 선블럭 젤 세트 드립니다. 네. 추억의 물건 토크는 잠시 후 2부에 나눠보고요. 그 전에 아재 본능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퀴즈입니까? 지금부터 SBS 추억의 예능 프로그램 엑스맨 있잖아요. 이민기 씨와 김종국 씨가 당연하지 게임을 하는 소리를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듣고 김종국 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맞춰주세요. 들어보시죠. 아내가 좋냐? 좋다. 정말 남자가 너는 싫으냐? 여기서 당연하지. 야, 지금, 말하기도 뭐. 야, 지금 이거 김종국 씨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눈이 모든 눈이 지금 김종국 씨에게. 아, 저 유은혜 씨의 말똥말똥한 눈을 보세요. 아,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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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은혜가 싫으냐라는 이민기 씨의 질문에 김종국 씨가 당연하지라고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했길래 저런 반응이 나온 건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썬블락 젤 세트 드립니다. 네, 이게 그 김종국 씨의 돌발 행동이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엑스맨의 명장면이 됐습니다. 아, 최고였죠, 진짜. 네. 저 그대로 기억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아직 이걸 못 보셨어요? 이거는 짤로도 엄청 돌아다녔었는데. 엑스맨이 SBS 거죠? 네, 네. SBS 거죠. 저는 예능을 잘 안 봐서. 그런가요? 네. 엄청나게 달달하고 막 여성분들이 이렇게 했던 그 김종국 씨의 훈훈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칸의 여왕 미추님이 오디오로만 들어도 오글거리는 장면이라고. 왜 이런 적폐 프로그램을 베테네 트냐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정말 설레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답이 많이 오네요. 7895님, 윤은혜 머리 쓰담. 그리고 김종국이 바벨을 들면서 당연하지. 네. 입에 주먹을 넣으며 당연하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니에요. 되게 달달하고 아, 엄청나게 사랑스럽고 여자를 배려한 윤은혜 씨를 배려했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민기 입을 막으면서 당연하지. 아, 배성재였으면 코를 막고 했을 거라고 싶은데 이 정도면 힌트 많이 드렸죠? 네. 네. 자, 아, 오늘의 아재 퀴즈. 엑스맨 당연하지 게임을 하던 김종국 씨가 당연하지를 외치면서 한 달달한 행동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자,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듣고 정답 발표합니다. 자, 화요일 코너 아재판독기 아재본능 퀴즈. 추억의 예능 엑스맨에서 당연하지 게임을 하던 김종국 씨의 돌발 행동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네. 자, 오답부터 발표해주세요. 이민기 등에서 이름표를 떼면서 당연하지. 그거 하나 왔네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요, 윤은혜 씨의 귀를 막으며 당연하지라고 했습니다. 나 참. 네. 이게 근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민기 씨가 너 윤은혜, 그러니까 너는 싫으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들을 윤은혜 씨가 상처가 받을까 봐 김종국 씨가 윤은혜 씨의 귀를 막으면서 당연하지라고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싫으냐에. 네. 넌 이거죠. 넌 이걸 듣지 마 하면서 딱 귀를 가릴 건가. 그렇군요. 아, 이해 못하는 배가놈이라고 하시면 되고. 네. 나 참. 이게 재밌나요? 네. 아, 너무 설레는 장면인데.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사실 그거 김종국이 관자놀이 압박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엄지로 힘주면서. 네. 관자놀이 꾹 찌르는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기절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사실 배텐 스타일인데. 네. 자, 아무튼 2005년 여름에 방송된 태국 파타야 네. 특집이었고요. 네. 김종국 씨의 인생 신, 네. 아, 신의 한 수, 네. 역대급 명장면이 나와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15년은 안 지났잖아요. 지금 2020년 아닙니다. 예, 13년. 네. 팩트체크. 아싸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고요. 숫자에. 아무튼 오그라들긴 하지만 당시에 윤은혜 씨를 비롯한 또 남이춘을 비롯한 여자들이 심쿵했던 장면입니다. 네. 자, 썬블럭 젤 받으실 분들 발표해 주세요. 네, 2820님, 박상현님, 8679님, 2649님, 1455님 당연하지 보내주셨습니다. 썬블럭 젤 네. 보내드릴게요. 아, 채팅창에 그거 윤은혜 김종국이 서울 구경시켜준 거라고 있어요. 서울 구경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아, 이렇게 달고 드는 거. 머리 드는 거. 예, 진짜 김종국 씨 정도 힘이 세야 이게 목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몸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서울 구경 시켜줄게. 그리고 이렇게 드는 거죠. 아, 이 달달한 장면이 네. 서울 구경 되나요? 좋습니다. 네.
자, 아, 당연하지 게임 또 하자고 하신 분인데 됐고요. 자, 2부에서는 이 추억의 스타 목격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죠. 춘국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추운 그제는 아름답구려 대이게 될 화상도 막아주겠소 그대 사랑한다오 아이 좋아 임플란트 브릿지 벌어주는 메리츠 치아 생활정보.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건조함과 미세먼지가 해소되고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반면 낮엔 때이른 더위가 누그러지는데요. 서울 21도로 오늘 내 맘 같이 언제나 맑음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처음이야 C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코너 아재 판독기 윤태진 씨와 추억 토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그 스팟이나 노래 나갈 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네. 이분들은 못 들으시잖아요. 네. 어, 그 벤치 정상회담 하는 거 어때요? 네. 고요. 심각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2부 토크 주제는 이 추억의 스타 목격담입니다. 네. 자, 소개해 주시죠. 7204님, 2000년도에 친구랑 서울 구경하러 압구정 갔다가 탤런트 안현홍 씨가 오락실에서 펌프하는 거 봤어요. 어허. 시트콤 새 친구로 한창 유명하시던 때인데 신기해서 서로 옆구리 찌르고 난리 났는데 압구정이라 그런지 연예인이 지나가도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펌프 실력은 완전 초보 같으셨다고. 그렇죠. 연예인들도 놀아야죠. 근데 그쵸, 이제 스트레스 풀고. 또 압구정동이면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동네니까요. 예전부터. 네.
안현홍 씨가 펌프하는 거. 펌프하는 연예인을 보는 건 사실 쉽지 않네요. 그죠? 이거는 진짜 독특한 장소에서 보신 건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서주현님, 대전 현대 다인대 농구팀 선수들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대전의 아드리땡 호텔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했습니다. 라고. 근데 아버지 따라 탕 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있는데 이상민 선수가 너 안 뜨겁니? 하셔서 쿨향기 풀풀 날리면 예 하고 단답을 했었다고. 제키 존슨은 샤워 꼭지가 머리 위가 아닌 거의 가슴밖에 안 온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네요. 라고. 샤워 꼭지가 가슴이라고요? 그 이게 뭐죠? 진짜 큰. 엄청 큰, 네. 네. 농구 선수. 아, 맥도웰 기억한다는 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지금 뭐, 감독이 되어 있는 이상민 감독도 네. 있으시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 갔을 때 이렇게 목욕하는 분들도 많고. 아, 근데 저도 그, 목욕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제가 KBS 광주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헬스클럽을 하나 끊어가지고 네. 운동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거기를 끊었나 봐요. 같이 구단에서. 네. 글로 우르르 그 육중한 분들이 운동을 하러 오는데 그때 심재학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네, 심재학 선수가 또 그때 잠깐 두산에서 뛰다가 또 글로 갔기 때문에 네. 기억이 나는데 신기하네요. 스쿼트를 그냥 뭐 거기 있는 거 다 들더라고요. 대단한 하체였습니다. 대중목욕탕 같은 데 가서 뭐 약간 뭐 만난 적 없어요? 팬을 만났거나 뭐 목욕탕을 안 다니시나요? 아니 다니기도 하고 사우나도 가긴 하는데 네. 뭐 거기서 딱히 인사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튀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알아보실 것 같은데. 4521님, 저희 동네 안산 모 미용실에서 장동건 씨 봤어요. 제 앞 1m 앞에서 머리를 자르셨죠. 당시 우리들의 천국에 나올 때였는데 저희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키가 너무 크고 콧날이 뼈쪽 눈은 부리부리해서 조각상 같았다는. 사진 못 찍어서 평생 한이 되는데 이후에 마지막 승부로 팍 떠서 대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 시절이군요. 언젠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와. 저는 요즘 봤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들의 천국에 나올 때. 야. 와, 증명사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뭐가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진짜 옛날부터 잘생기고 예뻤나 봐요. 지금도 이상가 사진관 가면 장동건 씨 증명사진이 예시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찍어주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비교당할 것 같아서. 네. 네. 와, 진짜 잘생겼네요. 다음은요. 박승환님, 2003년 2월 압구정동 백화점 식품매장 청과류에서 알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청과류 업무 방침이 바나나는 일회용 비닐에 담아주지 마라 였는데, 당시 최고의 청춘 스타 고소영 씨가 이거 비닐에 좀 담아주면 안 돼요? 한마디에 계속 두근거리고 있던 저는 찰나의 고민 없이 당연히 된다며 담아줬던 기억이 난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야죠. 와, 고소영 씨도 엄청 예뻐요. 두 부부가 네, 연달아 나란히 나왔네요. 목격담. 네. 부부가 되시기 전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저도 연도를 잘 몰라서. 2003년이면 결혼하시기 전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다음요. 2114님,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구본승 씨 봤어요. 한창 잘 나갈 때 모델 같은 여자분하고 길거리를 거닐고 계셨는데 쫄티를 입고 선글라스를 귀두로 꽂아 한창 멋을 내셨었다고. 본인은 굉장히 네 중딩이었고 압구정 로데오 처음 놀러 온 경기도 시민이라서 사인은 안 받았다고. 아 그렇군요. 네. 압구정동에 놀러 오셨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놀다가 목격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그죠? 구본승 씨가 한창 이렇게 선글라스 귀두로 꽂고, 그죠? 그래요? 그 한창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그 많은 줄 알았어요. 최근에 알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1293님, 90년대 하이틴 스타 정준 씨 아세요? 사춘기에 나왔던 인기 스타였죠. 촬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눈썹이 진하고 되게 잘생겼었다고. 요즘은 왜 잘 안 나오실까요? 라고. 그러게요. 하시는데. 요즘도 얼굴 똑같으실 텐데. 연극을 하신다고 하셨나? 연극 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입 아닌가? 네, 저 잘,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가끔 뭐 드라마만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도 길 가다 한번 뵌 적은 있어요. 학생 때. 아. 학생 때 이분은 완전 최고의 스타였는데. 이 얼굴 그대로시죠? 그대로였어요. 그때가 약간. 깜깜한 때였어요. 밤이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북촌 한옥마을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내려오면 제동국민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아마 그쪽 어디선가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앞을 걸어오는데 진짜 깜깜한 시간이었는데도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기억이 나고요. 네. 0691님. 저 한지붕 세 가족 순돌이 옆집에 옆집 살던 사람입니다. 제가 순돌이보다 한 살 많았는데 자존심 구기고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름은 순돌이가 아니라 이건주 씨죠. 동네 다닐 때 늘 핫도그나 막대사탕 같은 걸 들고 다녔다고. 어떻게 컸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완전 성장하셔서 네,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그때 얼굴이 안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때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배우십니다. 그러네요. 계속 연기 활동하고. 가장 유명한 어린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순돌이. 어지간하면 그냥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순돌이 같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분이군요. 네, 네. 네. 아, 이렇게 사극에도 많이 나오고. 그대로 크셨죠? 이렇게 보니까 알겠네요. 어, 똑같잖아요. 네. 네. 윤태진 씨는 어렸을 때 유명인 본 적 없습니까? 어렸을 때요. 네. 혹은 뭐 춘향이 되기 전에. NRG. NRG. 네. 제가 그것도 앨범에서 발견했는데 합창단을 했을 때 NRG가 초대 가수로 왔었나 봐요. 네. NRG가 이렇게 앞에 있고 합창단 그 사이에 껴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 진짜 노유민 씨가 엄청나게 예쁘더라고요.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서 지금도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꿀은 떨어지지 않지만 네네 진짜 정말 NRG. 그렇군요. 그때 진짜 착하고 엄청 잘해주셨었어요. 다들 어린 아이들이라서 좀 귀찮을 법한데 사진 다 찍어주시고 악수해주시고 귀여워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뭐 어렸을 때 TV도 일단 없었고 네. 없고 TV도 잘 못 보고 네. 그래서 연예인들을 거의 모르고 살아왔는데 친구가 네. 아버님이 그 방송국 카메라 감독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모 여의도에 있는 뭐라고 하면 K본부에 갔었거든요. 네. 견학을. 네. 근데 방송국의 개념 자체도 잘 모르고 그냥 갔었는데 그분이 했던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요? 처음에 이제 막 스타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였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는 쭈뼛거리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쭈뼛쭈뼛하면서 그냥 찍었는데 그분의 명대사 하나는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나요? 해수 어딨어? 아! 정말 아직도 기억. 해수 어딨어? 해수.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들으라고 한 것 같아요. 네. 나 김혜수를 해수라고 부른다. 네, 근데 정말 그 한복 입은 김혜수 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 찍은 아직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가져올 거 그랬네. 네. 가지고 오세요. 그때 하이라 씨랑 사진 찍고 그거를 제가 나중에 한밤의 TV 연애할 때 하이라 씨랑 인터뷰할 때 그거를 보여드리고 막 그래서 와 그러면서 하고 배디 어린 시절도 궁금하네요. 최대한의 동양방송 시절이냐고 물어보셨는데 KBS 시절입니다. KBS 아니고요. 네. 예. 김혜수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상진님 초등학교 때 집 근처 옛날 통닭집에서 영화배우 김혜수 씨 본 적 있어요. 치킨집 사장님께서 김혜수 씨 이모셨거든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치킨집에 가면 혜수 누님의 비키니 달력이 걸려 있었죠. 이게 무슨 의식이 뭐죠? 거죠? 이거 달력으로 보셨다는 건가요? 이 흐름은 뭐죠? 뭐야? 전 진짜 뭔 줄 알았잖아요. 네. 네. 아니었네요. 네. 박은섭님 99년도였나요? 강남에 딥하우스라는 유명한 나이트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서민정 씨랑 부킹했던 사람입니다. 부킹했다고요? 그렇대요. 물론 서민정 씨는 연예인이 아니었고요. 연락처도 주고받았었는데 나중에 VJ로 데뷔를 해서 깜짝 놀랐죠.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굉장히 귀여우셨고 춤은 진짜 못 췄던 기억이. 그럼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서민정 씨가 나이트에 많이 보셨다. 이런 방송에서 말을 본인이 했다. 아, 많이 하네요. 다녔다고요? 아, 지금 결혼하시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죠? 다음요? 네. 이정규님, 90년대 중반 주인을 잃은 진돗개가 먼 여정 끝에 주인을 만난 감동 CF 기억나세요? 그 광고로 유명한 세진 컴퓨터가 한창 열풍일 때 일산점 오픈 기념 팬사인회에 가서 태어나 처음 본 연예인이 당대 가장 핫했던 이승현 씨였습니다. 미모에 몇 시간 동안 줄 서서 사인 받았네요. 받았던 사인지는 이승현 씨 팬이었던 친구에게 팔았습니다. 이 의식의 흐름과 여러분, 이 경제의 흐름은 뭐죠? 여러분, 이 돈의 흐름. 이게 뭐죠? 요즘 문자로 빌드업 스타일로 보내주는 분들이 좀 있네요. 네. 차곡차곡 쌓여서 네 나중에 반전. 네. 그렇군요. 근데 뭐 팬사인회 가서 본 거는 사실 목격담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줄 선 거니까요. 네. 저는 그 팬사인회라는 것을 저희 가게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게? 아, 제가 한때 그 IMF 때 저희 어머니가 김밥집을 하셔가지고 그 이경규 씨 브랜드 김밥이었거든요. 아, 네. 그분이 한번 오셔서
사인을 해주셨어요. 아, 가게 잘 되세요. 이러면서 사인을 해주고 한나절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 그때 네. 오셨군요. 금방 망했어요. 정용국 씨 마음을 제가 그래서 깊이 이해하죠. 아, 그 데미지가 몇 년 간,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갔어요. 네. 네. 아직도 그 김밥집의 그 그릇이 저희 집에 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 어디 팔 수도 없고. 버리던지 몇 개는 기념과 뭐 세간살이로 보유하든지. 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조장혁 씨의 체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그 정준, 김소연 씨 주인공이었던 드라마 체인지. 네. OST죠. 상에 1절만 적으신 분들이 나와서 다들 윤태진 씨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경규 김밥집 체인점이라 체인지 튼 거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네. 안 웃어드립니다. 자, 소개해 주세요. 네, 3268님 아재 판독기 추억의 스타 사진 제보요. 뽀시기 아저씨 이홍식 씨와 1998년 여름 뽀시기 예술 캠프에서 만나 같이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고 1박 2일 보내다 왔습니다. 하고 사진, 오,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네. 본인이 누구신지 얼굴을 다 지워놨어요. 네. 오, 한 분. 이용식 씨 얼굴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이거 가발 쓰신 분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 그렇죠. 네. 네. 다음요. 네. 2432님, 2000년 땡땡랜드 화장실에서 홍록기 씨랑 같이 소변 봤어요. 화장실에서 얼굴 알아보고, 오! 하니 웃으시던 홍록기 씨 기억납니다. 민망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웃으셨을지 왠지 보이네요, 그죠? 아. 네. 홍록기 씨가 그 SBS 라디오 하시고 그럴 때. 네. 그 인사 그러면 사실 뭐 저는 같이 한 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굉장히. 반갑게. 기분 좋게 인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화장실에서 누구 목격한 적 없습니까, 혹시? 화장실에서는 없고, 저 갑자기 또 생각난 스타가 생각났어요. 누구요? 이정재 씨. 어? 제가 이정재 씨. 밥을 먹다가 옆자리를 봤는데, 그 보거를 하는 집이었거든요. 복집을. 딱 옆을 봤는데, 이정재 씨가 혼자서 네. 그 탕을 막 후후후 먹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요? 부산입니까? 아니요, 서울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네. 근데 사실 그 연예인분들 식사하실 때 자꾸 쳐다보는 게 좀 실례잖아요. 네네. 사람이 뭐 우리도 밥 먹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불편하듯이 쳐다보면 안 되는데 계속 눈이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매니저도 없고 그냥 혼자 와서 드시더라고요. 네. 혼밥 정제라고 하신 분 있고. 진짜 정말 진짜 잘생기셨어요. 진짜 네.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 정말 정말 잘생겼어요. 이게 보호상인가? 말씀이 있고요.
정말. 그래서 저는 보고를 먹어야 하는데 눈은 거의 이쪽으로 돌아가는 경우였던. 아. 진짜 잘생겼어요. 윤태현 씨는 누구랑 먹었습니까? 그래서 저 근데 친구랑 먹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아, 내가 혼밥을 할 상인가 싶은 분이고요.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네. 내가 준양이 될 상인가. 네. 자, 다음요. 0683님, 성시경 씨가 때려라는 SBS 드라마 찍던 시절 알바하던 대형마트에서 촬영 와서 사인 받았어요. 그때 뽀글뽀글 펌웨어가 지금 보면 엄청 촌스럽다는. 아, 그런가요? 그럼 봅시다. 성시경 씨 항상 그 머리 스타일이. 예, 뭐, 살짝 이렇게 좀, 예, 웨이브가 항상 있으셔가지고. 길었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똑같으신데요? 언제나 뭐 또 목소리로 어지간한 맞아요. 커버가 되기 때문에요. 잘 자요. 네. 다음은요. 오사이. 근데 때려라는 드라마는 뭐죠? 처음 들어보는. 혹시 시청률이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SBS 드라마인데 왠지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시청률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듣도 못한 드라마 제목인데요. 시청률 때려잡는 드라마라는데요. 네. 아, 채팅창에. 시청률 때려잡고 있다는 게 시청률을 잡았다는 아니겠죠, 그죠? 네. 다음요. 네, 5417님. 국민학생 때 방송국 구경 갔는데 김미아 씨가 귀엽다고 막대 사탕 줬습니다. 일자 눈썹하고 있었어요. 네. 네. 스리랑 부부 시절인가 보네요. 네. 9720님, 농구대잔치 한기범 아저씨를 술집에서 봤는데 가게 이름이 2m 7이었어요. 한기범 아저씨가 사장님이셨는 듯. 아. 실제로 같은 아파트에 서장훈 씨가 사셨는데 한기범 아저씨가 키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한기범 선수가 서장훈 선수보다 더 큰가요? 1cm 더 크다고. 아, 이 네. 차이를 또 눈치채셨네요, 이분이. 2m 7. 1cm를. 네. 다음요. 2298님, 26, 7년 전에 서울 중계동에 온천이 크게 생겨서 갔는데 농구 선수 한기범 씨 봤어요. 한기범 씨는 탕에서 나오고 나는 들어가고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기범 씨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튀니까 자주 네. 네 농구 선수들은 기억이 금방 납니다. 네, 네. 7414님, 98년인가 초등학교 선배님이 고종수 당시 수원과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를 학교와 문구점에서 봤습니다. 수원에서 뛰고 또 월드컵 국가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98년. 검정색 승용차를 몰고 와서 내리는데 검은 정장에 선글라스까지 실물로 본 첫인상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다고. 98년이면 그럴만합니다. 앙팡 테리블. 정말 우리나라 거의 모든 프로스포츠 통틀어서 최고의 스타 수준이었었거든요. 피부톤만 이영애님. 저는 이문세 아저씨 저희 동네 사셔서 봤었어요. 사인 받으러 갔는데 제가 툭 와 길다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좀 길다 라고 웃으며 말하셨다고. 너무너무 멋있으시다. 네, 또 이렇게 이해해 주셨네요. 얼굴을 길다고 그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가 봐요. 자기도 모르게. 대범하시네요. 네. 네. 8380님, 중학교 때 스키장에서 배우 임채무 씨를 만났습니다. 친구 녀석이, 임채무다! 라고 소리치니 임채무님이 오셔서 어른한테 임채무가 뭐야!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경우 많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라. 너무 반가워서. 저도 초등학생들이 배송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배송자다! 이러면? 그냥, 저도 뭐라 그래요. 왜냐면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혼잣말이니까. 그 얘기는 혼잣말 혹은 자기 친구들한테 한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뭐 필요하니?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뭐 필요하니? 네. 그래서 그냥, 한번. 채팅창에 배가놈이다. 배가놈이다. 네. 진짜 배가놈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애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네요. 네. 코크다. 다음은요. 5417님, 98년도에 독서실 앞에서 김민종, 김희선 미스터큐 촬영하는 거 구경했습니다. 김민종 사인해달라고 갔는데 멋진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미더니 남자는 악수하는 거야 라고 했다고. 귀찮으셨나 봐요. 이거는 귀차니즘이죠? 사인하기 귀찮았어. 이게 너무 티났는데. 뭔가 그 느낌이. 네. 네. 그리고 이 90년대 드라마 대사 느낌 나네요. 그죠? 남자 낙서하는 거야.
남자는 네. 귀찮아. 네. 네. 느낌 아닐까? 생각 들고. 네. 그래요. 자, 아, 근데 목격담이 많이 오네요. 엄청 많이 오네요. 어, 배디 목격담도 궁금한데. 아. 어, 제 목격담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한 주 더 해요. 제 거는 굳이. 한 주 더 하면 안 될까요? 별 특이한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한 주 더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할게요. 기억될 이름 평촌 어바인 퍼스트 포스코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함께 새로운 주거의 큰 이름을 세웁니다. 문의 166-6075 5월 예정. 건축의 거장 안도 다다오. 그가 지은 나무 박물관에 가려면 수백 그루의 나무를 지나야 하죠. 집으로 가는 길도 또 하나의 집이라는 생각. 그래서 라온은 작은 집이 없습니다. 즐거움을 짓다 랄랄라 라온 건설. 가구나 생활용품은 해외 직구하면서 주식은 왜 국내 주식만 거래하세요? 지금 미래에셋대우에선 누구나 쉽게 해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센터가 매달 엄선해드리는 해외 우량 종목도 확인해보세요. 글로벌 투자 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빠바 파바통신 5월의 저녁 소식입니다. 파리바게뜨 가정의 달 선물이 우와 바나나와 딸기의 만남 상큼 딸바롤에 반짝이는 샤이닝 플라워 케이크 해피앱으로 다양한 혜택까지. 소개해 보릅니다. 유한양의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오늘 생방송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의 첫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에 이 주제 이 추억의 스타 목격담 한 주 더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재밌게. 아, 많은 분들이 이거 5주 가나요? 네. 5주. 네. 아, 월드컵까지 이 주제로 갈 거라고 하신 분 있고. 배디 목격담도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궁금해요. 네. 아, 제 목격담은 분명히 어디서 혼자 있는 거 봤어요. 혼자 밥 먹는 거 봤어요. 혼자 영화 보는 거 봤어요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혼자 고기 굽고 있었어요. 이런 거. 그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세요. 어, 0683님, 그리고 피부톤만 이영애님, 그 8380님, 5417님, 박은섭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선곡표 게시판에 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늘 오류가 나서 내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ASMR 뭡니까? 어, 앞서서 제보해 주신 추억의 스타 중 한 분인데요. 구본승 씨 노래 94년에 나온 너 하나만을 위해 가사 읽어 드릴게요. 네, 저는 먼저 빠집니다. 제목 너 하나만을 위해 노래 구본승. 지금까지 나 살아온 동안에 내가 나의 전부였어.
세상 가운데 내가 서 있다고 느끼며 살아왔던 거야. 어디에서 내가 있어도,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너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소동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